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 연령이 종전 50세에서 40세로 확대됩니다. 국세청은 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없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단독가구 기준 연령을 2015년 60세 이상에서 2016년 50세 이상, 2017년 40세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2018년부터는 30세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근로장려금 가구별 산정액도 상향해 단독가구는 70만 원에서 77만 원으로, 혹벌이 가구는 17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1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은 종합소득세 부녀자 추가 공제를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에서 해당 세액을 차감했지만 올해 신청분부터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자녀 장려금 재산 요건의 기준 금액이 종전 1억 4천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상향됐으며 주택을 포함한 재산 합계액의 기준이 있는 점을 감안해 근로자녀 장려금 공통 요건인 1세대 1주택 요건은 폐지됐습니다.